안녕. 꼬모는 궁금해. 즐거운 동물 퀴즈 시간. 이 숲에는 아주 신기한 동물이 살고 있어. 이 동물의 특징을 잘 관찰해서 동물의 정체를 맞춰봐. 이 동물은 뱀처럼 긴 혀를 가지고 있어. 이건 뭐지? 거북이처럼 딱딱한 등딱지를 가지고 있어. 길고 날카로운 발톱을 가지고 있어. 아, 어디선가 고약한 냄새가 나고 있어. 어? 이건 뭐지? 동물이 흘리고 간 분비물이야. 이 동물은 스컹크처럼 냄새가 고약해. 꼬모야, 이 공처럼 생긴 건 뭐지? 꼬모는 이 둥근 물체가 동물이 가지고 노는 공이라고 생각한대. 워미는 이 동물을 뱀이라고 생각하나 봐. 긴 혀를 가지고 있거든. 꼬미는 거북이라고 생각한대. 왜냐하면 딱딱한 등껍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바는 곰이라고 생각한대. 길고 날카로운 발톱을 가지고 있었거든. 또또는 스컹크가 틀림없대. 아주 지독한 냄새를 풍기기 때문이래. 정말 이런 동물이 있을까? 우리 친구들은 이 동물의 정체를 뭐라고 생각해? 동물의 정체는 바로 천상갑이야. 천상갑이란 동물을 만났어. 천상갑은 머리부터 꼬리끝까지 딱딱한 비늘로 덮여 있어. 그래서 무서운 동물을 만나면 몸을 둥글게 말아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대. 그리고 마치 스컹크처럼 지독한 냄새가 나는 분비물도 내뿜을 수 있다고 해. 천상갑이 가장 좋아하는 먹이는 바로 개미야. 길고 날카로운 발톱으로 땅을 파헤친 다음 긴 혀로 개미들을 잡아먹는다고 해. 너무너무 신기한 동물 천상갑에 대해 알아봤어. 그럼 다음 시간에도 궁금해 궁금해. 안녕 얘들아. 오늘은 도시로 나왔구나. 아, 이건 민들레 꽃이야. 그런데 이건 뭐지? 마치 부드러운 솜털 같아.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토토야, 이것 좀 크게 만들어줄래? 아하, 이건 민들레의
씨앗이야. 그런데 이 솜털 같은 건 뭐지? 바람이라도 불면 훅 날아가 버리겠는걸? 어디에 누워 있는 거니? 점점 멀어지고 있어. 큰일이네.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아, 꼬미는 어떻게 됐지? 우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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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바야, 힘내! 씨앗을 붙잡고 날아온 거야? 오늘은 민들레를 관찰했어. 예쁜 노란색의 민들레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꽃이야. 민들레의 가장 큰 특징은 솜털이 달려있는 홀씨야. 민들레 홀씨는 바람을 타고 아주 멀리 날아갈 수 있어. 덕분에 민들레는 지구 어디서든 만날 수 있는 꽃이 된 거야. 그리고 민들레는 생명력이 아주 강해. 도시 아스팔트 사이와 돌 틈에서도 자라는 꽃이지. 거리에서 민들레를 만나면 반갑게 인사를 해보길 바래. 근데 꼬미야, 꼬마 또또는 언제 온대?